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전거 관련 영상들을 업로드하는 자또TV 채널을 관리하는 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전거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전거의 도로주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자전거 입문했을 때 가장 겁이 났던 게 사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실수를 많이 하고 어떻게 도로를 주행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에 입문했을 때 자전거도 차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를 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자전거 도로까지 가는 그 길을 도로를 통해서 가는 게 상당히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타야 되는 걸 알지만 겁이 나기 때문에 인도로 주행을 했던 경험도 굉장히 많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자전거로 도로를 타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만 겁이 나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역주행 부분인데, 역주행을 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도로를 가는데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쪽에서 차가 오는 거를 보면서 탈수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타시는 거예요. 역주행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동호회 라이딩 할때 병렬 주행하는 문제. 2열로 주행을 하는 거죠. 도로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차는 자전거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피해서 주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도로를 자전거와 차가 나눠 써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2열로 도로를 완전히 머금어서 가면 굉장한 도로에 피해를 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 요령이 있는데 도로의 가장자리, 가장 우측 차선에서 그 차선의 2분의 1 정도의 우측에서 주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상의 선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라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도로의 우측에서 도로의 안쪽에서 주행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경우가 가장 적합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행 시에 자전거에도 무리가 안 가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를 잠깐 벗어나서 무서워서 도로의 갓길로 아예 벗어나 버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차와 마찰할 일은 없지만 도로 밖에 밀려난 차에서 밀려난 모래라든지 뭐 그런 펑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라이딩 하다가 펑크 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갓길 넘어서 주행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차량 통행이 너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곳엔 차량 통행이 별로 없던 곳이어서 제가 좀 비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 차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인도를 달리시면 안 돼요. 인도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주행을 하시면 안 되고 자전거는 끌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노약자들은 탈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도로 주행은 처음에는 좀 겁이 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구간에서 자전거를 주행을 하시면 안전하게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